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과 다른 일에 대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월 구의회 의장 윤길로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극한의 양당에서 바람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나타나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의원의 기본을 망각한 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 영월군 의회는 의원 구성이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람에 의해서 과반수가 넘는 4명이 당선이 되었고, 자유한국당 2명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저 혼자 바른미래당에 기호 3번을 달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의장이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의장을 시켜달라고 다니면서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민주당 과반수 의원의 4명이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제가 의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자들은 민주당 안에서 제명을 당한 의원도 있었고, 경고를 당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민주당 영월의 수치라고 수없이 이야기들을 하여 왔었습니다. 이제 제명됐던 의원이 소청 심사를 거쳐서 자격정지 1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복당이 됨으로써 민주당 의원들 4명은 지역 주민들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바른미래당 한 명의 의장을 어떻게 하든지 해임시켜야 된다라는 지역 정가의 모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제 그 폭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단초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영월군 공무원들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누군가가 보고 KBS 기자의 언론에 보도를 제가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언론에 흘렸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안 설명한 김상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의원의 상실 이기로 몰고 갈 식사 자리를 윤길로 의장이 흘렸기 때문에 이것이 제명의 사유라라고 제안 설명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의 식사 자리가 잘못된 것인지, 누군가 보고 그것을 제보한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 영월 군민과 대한민국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